똑같은 소리. 개가 알아듣나 봐. 가, 가 이제. 너 분량 끝났어. 가. 누가 개 흉내냈고. 호동이 형. 다른 친구들도 혹시 개인기 있으면 지금이 타이밍이야. 맞아. 나는 사실 이걸 할까 말까 조금 고민했는데. 해야 돼, 해야 돼. 그럼 해야 돼. 우리 멤버들 성대모사를 내가 좀 오, 잘해. 와, 진짜? 야, 우리도 처음 들어보는 거야. 야,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지 모르겠다. 멤버가 있으니까 또 확인을 하면 되지. 맞아, 일단 리타 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할 때 굉장히 쿨해. 막 제스처도 엄청 많고 해서 맛있는 게 있으면 어, 이건 뭐야, 너무 맛있어. 어? 맞아. 이거 진짜 많이 해. 똑같아, 야. 근데 나 손 정말 좀 많긴 해. 아연이는 좀 조용한 편인 것 같은데. 아연이는 약간 묘사? 어, 묘사야. 왜, 뭐, 왜 하지 말래, 왜? 그래서 아연이는, 아, 약간 서서 일어나서 보여줄게. 보여줘야 돼. 아연이는 일단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쓸어 넘기요. 진짜 많이 해. 그래서 자아 도취를 해. 맞아. 거울을 보면서. 자세가 있구나. 오, 오 맞아, 맞아, 맞아. 그리고 마지막에 뒤돌 때도 끝까지 보면서. 오, 근데 숙소면 화장실에 한 개밖에 없는데 언니, 아연아 빨리 나와. 언니. 습관적으로 항상 머리를 쓸어 넘겨서.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. 느낌이 있어. 잘하네. 마지막으로 아사. 아사 언니는 내가 최근에 좀 개발을 했는데 이뻐. 어, 맞아. 여자야 되게. 이뻐. 손 동작 마저도 되게 이뻐. 그래서 어, 맞아 맞아. 내가 그랬어. 하고 있어. 하고 있어. 영철이 짝 됐을 때는 단독으로 유명한 인가대사. 오징어. 드르메. 드르메. 근데 아사가 진짜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개인기가 많대. 어? 많이 그래? 누가 알아? 아웃사이더. 속살로 프랩. 속살로 프랩을 할 건데. 속살로 어떻게 해? 해볼게요. 그럼 점점 빠르게 해볼게요.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나도 가는 따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는 비트 위에 나그네 또 빠르게 빨려 들어가 빠져버리는 내 박자 리듬 위에 나는 메이비트를 쪼개 그 누구보다 빠르게